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예, 부제로 개미들이, 개미라고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네.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 등의 불확실한 정보에 빠져서 네. 아쉽게도 많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돈 벌자라는 소재로 다시 찾아오는 창업의 시대라는 부제로 해서 네. 예, 제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16년 동안 벤 사업, 예, 신용카드 결제기, 네. 포스, 키오스크 등 해서 네. 이제 일반 로컬적의 소상공인 분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매출이 나오는 곳을 저희가 봤던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포스 업체 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 주식에 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네. 주식에서 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제 네. 책에서 상당 지금 책이 좀 잘 팔리고 있어서 네. 너무 광고도 끝났는데 계속해서 차트에서 위로 올라가는 역방향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주변에 축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받을 때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아, 모 전자가 네. 땡땡 전자가 내 인세를 다 갖고 가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주식에 좀 물렸고요. 부동산은 현재 8월 초 기준으로 네. 이렇게 뭐 여러 개를 좀 해서 그런지 네. 그래도 나쁘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또 많이 좋지도 않은 다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 부동산 다 해봤는데 결국엔 창업이 답이더라. 그렇죠. 사실은 네. 뭐 그럼에도 더 좋은 정보 있어서 한다 그러면 저 역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현금 네.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을 만한 확신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지 않는 이상 네. 너무 불안해지고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까봐 네. 사실은 한 가지에서 두세 가지 최근에는 좀 적은 돈이라도 좀 엔잡을 하자 이런 유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들을 하신 건가요? 창업을 네. 제가 했었던 거는 네. 이제 저는 이제 수성정보라고 하는 포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일을 16년 동안 하는데 네. 이 업이 사실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기 또 포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쓰시는 분들 모든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 네. 갖고 있는 애환을 다 알게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이거를 아마 피디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건 네. 외부에서 나가서 긁을 때마다 네. 저희 같은 회사로는 관리하고 있는 그 포스 회사로는 네. 약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매출이 얼마인지 네네. 이곳이 왜 성장하는지 많이 뜨게 되면 저희 회사도 수익이 많아지는 그쵸, 구조다 그쵸. 보니까 네.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포스에 네. 세무 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네. 예,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매입까지 같이 한 번에 아는 거를 16년 동안 봤으니 약 한 2만 명 넘는 창업자들의 네. 그런 희로애락을 같이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는 뭐 일정한 성공 공식 같은 것들이 있고 잘 버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돈을 잘 벌더라 하는 네. 것들을 토대로 책을 썼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그 포스라는 게 우리 신용카드 결제할 때 그 단말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단말기는 그냥 소위 말해 단말기, 카드 네. 체크기, 네. 카드 결제기 이런 단어로 쓰고 있는 거는 네, 네. 금액을 누르고 결제하는 그쵸? 기계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컴퓨터 기계가 네. 터치를 통해서 네. 테이블을 누르고 주문 네. 누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POS라 그래서 포인트 오브 세일의 약자로 예,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라 그래서 그 기계는 포스 기계라고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포스 기기들을 일종의 이제 무료로 주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파는 건가요? 이거는 네. 여러 가지 임대 전략 방식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돈 주고 파는 방식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임대 렌탈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짜처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네. 기계를 돈 주고 파는 거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제작되어 있는 기계를 얼마만큼의 비용을 주고 사고 나머지 네. 마진을 취하는 체제고요. 네.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금액을 네. 임대 렌탈 비용, 월 리스료, 그러니까 네. 이제 일부 수수료까지 부담해서 저희가 네. 공급해드린 방식이고요. 마지막 공짜처럼 쓴다는 거는 네. 많은 양의 카드 건수를 네. 가령 아까 50원, 100원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카드 사용량이 많다. 그러면 네. 저희가 받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수익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기계는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 뭐 일반적인 이런 임대 렌탈의 구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져요. 뭐 가령 커피 자판기 같은 경우도 네네. 예전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손님들이 많이 먹으면 커피를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한 대가로 그쵸. 기계를 무료 임대해 주듯이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매출의 크기하고 그 거래의 빈도수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좀 특징이 있나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일정 부분 정액제의 금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데 많이 긁는 곳들 있잖아요. 가령 이제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군대 PX가 그렇게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아, 그 이해가시죠? 이제 카드를 많이 긁으면 그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갈수록 정권들마다 사실은 이제는 거의 핵심 키워드로 표를 받아야 하는 곳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애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 갖고 가는 과도한 수수료가 너무 많다 해서 수수료를 계속 줄이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정액제 플러스 정률제로 같이 하고 있는 게 현재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긁는 것도 금액이 많은 게 좋을지 건수가 많은 게 좋을지 그러니까 한 번에 큰 금액을 긁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작은 금액을 여러 개 긁는 게 좋을지 일단은 무조건 많이 긁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임대 형식 그 판매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분들, 소상공인분들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시나요? 3번을 가장 좋아하죠. 3번? 공짜라고 하는 걸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많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너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왜? 공짜처럼인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처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줄 테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쓰십시오. 이 정도 성과가 나오시면 무료가 됩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죠. 공짜라고 하니까 무조건 공짜 대답만 얘기하고 좋아하겠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청구되죠. 그걸 그만큼의 페널티를 요구해서 그 정도 건수가 안 나오게 되면 자동이체로 돈이 더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공짜라고 하지 않았냐 나중에 싸우게 되면 이 사기꾼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3번을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그게 최소 건수가 이제 정해진 건가요? 예, 최소 건수를 정해진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회사에서 정하는 규칙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혹여라도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견적서 보시고 저희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정도 마진은 남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합당한 제안을 해드리게 된 게 벌써 이제 한 16년이 지났네요. 아, 근데 제가 잠깐 프로필 보니까 이제 비비큐 치킨 대학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치킨 대학이 이제 비비큐 이제 점주분들 교육시키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여주에 있는 치킨 대학에서는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초빙 강사로 많이 가서 활동을 했었었고요. 당시에는 세무와 그 세금 절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포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의 마케팅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도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당시에는 배달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한참 CF가 많이 나오던 그 시기였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배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제되는 시스템을 가령 지금도 결제를 한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 먼저 결제를 하고 그 민족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를 긁는 곳은 배달의 민족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부가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이 비비큐에서 이 일을 하시고 이제 아예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창업을 한 때 비비큐 들어가신 건가요? 아 저는 이제 포스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강의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 강의를 이제 요청하는 곳에서 창업에 대한 주제로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냥 딱 담당자들이 그랬어요. 사기꾼 같지 않아서 좋다. 두루뭉실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례를 위주로 해서 얘기해주고 현실적인 강의를 해주니까 좋다라고 얘기해서 각종 섭외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강의를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포스 관련 사업을 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에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개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강의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뜬구름 잡는 듯한 뭐 이제 뭐 300만 원으로 10억을 벌었어요 뭐 해서 이런 강의 정말 싫어하고 현장에서도 정말 극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물론 수익도 좋고 유튜브로 인한 시청률이라든지 광고 수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더라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해서 결론은 다 부동산 재테크 몰빵해가지고 영끌까지 해서 성공한 분들의 사례는 높이 사고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대중이 봤을 때 꼭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책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창업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그렇긴 한데요.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열정과 노력이 그만큼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가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로 관련돼서 뭔가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엑셀을 모르고 한글을 모르고 하다못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본인이 뭐 인스타그램을 여유 있게 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너무 확연하게 아무것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새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악어와 악어새의 창업이라는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어는 대형 플랫폼이에요. 예, 제가 주구장창 주창 얘기를 했었던 3년 전에 가장 큰 악어가 될 거다라고 했던 게 당근마켓이고요. 예, 지금은 뭐 당근마켓, 뭐 크몽, 뭐 숭고, 뭐 클래스 101 이런 사이트들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 틱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형 악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 여기 계시는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악어 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형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이유가 있고 그 플랫폼에 가보면 뭔가의 틈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창업을 하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악어와 악어 새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SNS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당근마켓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당시에 봤을 때 이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너무 큰 장점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였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지금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제 아들도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꽤 많이 시켰어요. 이놈이 저도 몰래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갖다 줬던 그 띠부실인가 그거 갖고 포켓몬 갖고 엄청나게 팔아댔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에 보니까 8만원이라고 해서 너 아빠한테 한 3만원이라도 떼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든 다 지금 시기에 불황에 돈이 더 필요하고 더 쓰고 싶은 상황에서는 즉시 팔 수 있잖아요. 수수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 너무 신박하다.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크지 않을 것 같다? 절대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분명히 그 당시에 뭐 가전제품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달만 여기서 갔다가 팔아보셔라. 여기서 배송만 해서 주변에서 해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후기 잘 받고 팔아보셔라 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현실로 돼서 제가 그 당시에 강의해드렸던 분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그분이 자기 아버지한테 여자분이셨는데 조금씩 부업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다가 감사하다라고 메시지도 왔는데 그런 사례처럼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빨리 선점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당근마켓에서 그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한테 용달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에서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만약에 물건을 팔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뭐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팔려고 하는데 에어컨하고 실외기하고 하려면 일반적인 소형차에서는 옮기기 어렵잖아요. 그럼 뭐 1톤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고 계시면 동, 지금 뭐 현재 서울시내 무슨 동이라고 쳐보면 그 주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수요들만 잘 잡아도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당근마켓을 미친 듯이 팔아봐라. 미친 듯이 당근마켓에 빠져봐라. 사보고 팔아보고 사보고 팔아보고 계속해서 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구매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구라든지 국내에서도 어디에선 뭘 팔고 당근마켓은 대신에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있는 곳 인증되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은 여기저기에서 다 팔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빠르게 사서 보내주는 그런 처리 시스템까지도 할 수 있을 거다. 그 어플에
미친 듯이 빠져봐라.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플에 답이 야.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 근데 뭐 지금한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보편화 됐잖아요. 예. 뭐 가구 같은 거 올려도 뭐 댓글 달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중고나라에서도 그런 혜택 그렇죠. 보이잖아요. 아, 근데 그 초창기 그런 걸 좀 보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진짜. 지금도 사실은 크고 있는 사이트들이 되면 그 크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항상 사람이 모이니까 네, 네.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 강의를 하고 다니는 데서 다시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항상 모든 건 다 수요와 공급? 아... 그걸로 생각해보면 조금씩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악어와 악어의 전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플랫폼은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조선시대의 머니로드라는 책이 최근에 출간되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왜 했냐면 네.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정말 좀 더 좋은 발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다가 조선시대에도 설마 플랫폼 같은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포에서 네. 사람의 전국으로 한강으로 다 배가 들어오면 그쵸. 마포가 중심이 되잖아요. 네. 중심이 되는 데서 그 당시에 상인들도 하나 주고 하나 얻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전국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들 우리 집에서 밥만 먹어라. 밥 먹으면 우리가 짐 보관해 줄게. 하고 제안을 하는 네.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 있는 보부상들 큰 데들은 거기 있는 데다가 땅을 얻어서 네. 그 사람들한테다가 다시 또 하나의 판매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얻어주니까 짐 보관해 주니까 여기서 밥 먹는다. 업잡시 밥맛은 다 비슷하다. 네. 그게 사실은 그 책에서 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플랫폼이죠. 그렇죠. 네. 어차피 인간이 돌아가는 플랫폼처럼 돌아가는 거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예,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작가님은 그 사람만 모아도 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무조건 사람만 모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모으면 어떻게 이게 돈으로 바뀌는 건가요? 제가 하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요. 네. 이제 사업을 한 두세 번 정도 실패하시고 네. 그리고 새롭게 창업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될 것 같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남자들이 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네. 조급해지다 보니까 뭐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할까? 라고 얘기를 해서 스크린 골프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사적으로 이제 형님 동생을 해서 네. 형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 해가지고 네. 형 무조건 망해 네. 그걸 하지 말고 시기를 기다려 그랬더니 왜? 나 그 당시에 모았던 1억 5천 있어 스크린 골프가 하나 하려면 방 하나당 1억씩은 잡아야 돼요 괜찮게 하려면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죠 중고품 쓰는 데도 있고 네. 하지만 손님들이 그런 데 갈까요? 더 좋은 데가 널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 한 개 반 갖고 한다는 소린데 네. 대출 받고 뭐하고 해서 네. 방 세 개 갖고 돌려서 네. 돈이 될 것 같냐 제발 좀 현실을 보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골프랑 관련된 동호회를 만들어서 네. 예,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그런 데 많이 홍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호회를 왜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던 게 동호회의 총무를 자처해서 네. 동호회에서 각기 활동을 꾸준하게 6개월, 1년 동안 해라. 네. 그리고 장소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본인이 무료 대관하고 본인이 먼저 알아봐서 왜 총무하려면 모든 굳은 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 분들에 대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공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길 좋아하는지 외부 골프장을 어디를 선호하는지 어디가 단체 예약했을 때 어디가 잘 받아주는지 어디가 스크린 골프를 좋아하는지 스크린 골프 갔을 때 어떤 안주를 메뉴를 좋아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6개월 1년 동안 하면서 모든 걸 다 대행 처리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졌던 거예요. 단 확실하게 그 모임의 컨셉을 잡아라. 사업가들의 모임. 그리고 예쁜 여성분들을 반드시 최고로 우대해줘라. 그럼 남자들이 따라올 네. 것이다. 그 원칙에 맞춰 성실하게 1년 가까이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세요. 사람이 처음에는 8명, 7명에 시작했다가 좋아지고 좋아지고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제가 한 3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나중에 120명까지 늘었거든요. 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 니즈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그 골프에서는 뭐였냐면 이 형도 처음엔 이해 못하다가 네. 골프 공을 공동 구매하는 걸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때 얼마씩 남겨야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이랬죠. 공 하나당 1,000원만 남겨라. 많이도 말고 공이 하나 얼마죠? 보통은 저렴한 공은 15,000원 정도에서 한 16,000원, 17,000원 정도 하고요. 6% 7%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싼 공은 5만 원에서 아주 비싼 공은 7, 8만 원까지도 하는 공이 있지만 네네.
대부분들 원하는 거는 다 정해졌거든요. 그쵸, 꾸준히 그쵸.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 이 사람은 좋은 공을 사고 싶은 그쵸, 이유에 그쵸.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은 싼 공을 왜 사고 싶은지, 싼 공을 사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쵸. 싼 공에서 어느 브랜드를 선호할 그쵸. 건지, 뭐 할 건지. 그러다 보다 보니까 수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급처에다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아, 그럼 요거 싸게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13,000원에 공을 떼어왔는데 내가 공을 이거 얼마에 팔까, 15,000원 팔까 뭐 할까? 아니 더 말고 14,000원에 한다 그러고 물어보면 제가 이것저것 대행비해서 1,000원만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면 대답해라. 그랬더니 이 형이 그때 딱 구매해가지고 한 명 많이 산다 뭐 한다 해가지고 약 11만원인가 12만원을 남겼을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약 10만원 정도씩만 벌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 길이 보이거든요. 그럼 10만원 벌고 그 다음에 20만원 벌고 그 다음 30만원 벌어가면서 누적되는 수입을 생각해야지. 사람만 많이 모으게 되면 그 안에서 방법론이 반드시 생겨 보입니다. 130명을 모아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거는? 아니요.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내 잠재 고객인 이런 회원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 전체 모아서 단체 부킹도 잡고 거기 안에 소규모 판매샵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스크린 골프장을 인수해서 열었어요. 그러니 고정 고객이 오는 손님이 약 한 4, 50명 가까이는 고정 고객. 나중에 그분도 얘기하신 게 한 120명 중에서 나머지 한 5, 60명 이상, 절반 이상은 사실은 거품 그렇죠. 잠재 직원이다. 잠재 고객이다. 근데 나머지 한 30%에 40% 정도는 충성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그래도 나한테 찾아오니까 한 달에 스크린 골프로 나와야 될 기대 수익이 한 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200만 원을 잡아주니까 나머지 한 300만 원만 나는 벌어주면 되니 훨씬 더 부담도 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중심이 돼서 갑작스럽게 뭔가 자기의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은 원래 골프를 좋아하셨나요? 예, 좋아하셨죠. 아,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골프를 안 좋아하는데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다면 되게 힘들 것 같긴 힘들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 동호회로 제가 뭐 예를 들어 볼링이나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해봐라. 돈을 벌려면 돈을 잃어봐라. 돈을 잃어보면 뭐 모순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절박함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미친 듯이 빠져봐서 그 안에서 수익할 수 있을 만한 궁리를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걸 즐기려고만 하지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려고 생각은 안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고 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벌써 이제 흥미로운 그 돈을 버는 사례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름대로는 많이 있는데 네. 예. 그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당근 일에 부자가 되기 가장 쉬운 뭐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거기 동의하시나요? 지금의 시대가 당근 일에 가장 부자 되고 돈 벌기가 쉬운 시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 동의는 하는데 네네. 이거를 이 입 밖으로 꺼내기 되게 무서워요. 왜요? 조심스러워요. 왜요? 당연한 얘기죠. 경제는 사이클이 있고 네네. 경제는 일종의 순환 과정이 있는 얘기는 네네. 다 아실 거고 네네. 그 과정에서 떨어졌을 때 잡아갖고 올라가는데 내가 타 있으면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니 그때 다시 던져버리고 근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도 다시 주식을 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피가 지금 2,400으로 3,200 고점이 있을 때 고점인 줄 몰랐죠. 네, 그렇죠. 모르죠. 왜냐?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예, 무슨 세력이 있겠냐라고 하겠냐마는 지금도 문자 메시지로 언제 올라타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언제 비트코인이 다시 또 몇천만 원으로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도 또 떨어지자니 또 다시 또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뭔가 예, 확실하진 않지만 그쪽에 있는 얘기는 맞긴 맞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몰빵해라. 소위 말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투자해라 하기에는 너무 무모한 것 같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 주머니대로 조금씩 더 한쪽에다 다른 주머니를 차놓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네 개의 통장이라는 책에도 있겠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다른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해서 결론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맥도날드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더라. 보통은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햄버거 팔아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맥도날드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거는 창업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던 거고 사실 이건 책에 쓸까 말까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식상한 거였는데 맥도날드 강단에요. 맥드라이브스루 아니면 네. 맥도날드 있는 곳들은 다 번화갑니다. 네, 그렇죠. 예, 부동산 회사예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서 잘 되는 곳에서는 공시지가는 역대 단군 이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네. 다 전부 다 올라가는 추세고 네. 대한민국의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서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 네. 그 땅에 대한 값어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 때문에 맥도날드는 직영점 형태로 네. 돌려서 그 땅을 사서 네. 건물주가 된다는 건물을 산다는 얘기는 땅값을 산다는 얘기는 네. 매한가지라고 보면 되니까요.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맥도날드에서 그 여러 가지 햄버거라든지 네. 그런 스낵류를 팔아서 들어가는 수입은 네. 일정 부분 남겠죠. 안 남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수익으로 인해서 나중에 네. 땅으로 한 번에 팔았을 때 네. 건물에 대한 시세 차익과 마찬가지인 용도겠죠.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네.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분들은 하지만 매월 들어오는 돈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데 그쵸. 매월 들어오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죠.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네.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근데 내가 매월 들어오는 돈 이외에 네. 그 프리미엄, 권리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권리금에 해당되는 그 프리미엄으로도 수익을 남을 수 있다 그러면 매월 수입이 조금 적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강남역에다가 내가 100억을 들여서 이제 땅을 샀어요. 예. 그래서 맥도날드 매장을 이제 오픈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맥도날드 장사 잘 될 거 아니에요. 뭐 햄버거를 팔고 감자튀김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뒤든 15년 뒤든 이 땅값이 200억이 되면은 이 땅을 팔아가지고 100억의 수익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0억까지는 다소 네. 무리수가 있겠지만, 요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21년 8월, 7월경, 여름이니까 딱 한 1년 전쯤이네요. 네네.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네네. 건대 쪽을 사실은 좀 눈여겨봤어요. 예, 건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인 상권도 서울에서 분야가 굉장히 많이 그쵸, 있습니다. 그쵸. 강남역이 사실은 거의 최고라 쳐줘야 될 거고요. 강남 쪽이. 네. 그 외에 이제 A급 상권이에요. 네. 예, 뭐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마다도 약간 그 안에서 또 다르긴 하겠지만 네. 역 앞에 나와서 역에서 대중적으로 먹자 거리라든지 아니면 형성되어 있는 거리로 들어가는데 보면 약 한 칸짜리라고 표현하는 13평에서 15평 정도. 네. 보통 그런 데들은 건물 프리미엄이 약 1.2억 원, 한 1억 2천에서 정말 더 좋은 자리, 코너 자리는 한 1억 5천 정도. 그 건물에 대한 자리세만, 권리금만 그 정도 한다는 네네네. 얘기거든요. 적어도 1억 되고요. 네. 그런 자리는 아마 상상해보면 아, 대충 어디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네.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곳. 네네. 그런 곳에 커피숍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쵸, 그쵸. 그죠? 테이크아웃 네. 커피가. 네. 예, 음료라든지 해서 생과일 전문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많이 있었겠죠. 네. 그런 곳들이 권리금이 약 3천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예. 유동인구가 적으니까요. 네네네. 못 버티는 거죠, 더는. 네. 그때 제가 무인 창업으로 스티커 사진을 한번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발상이에요. 뭐냐면 이 권리금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네. 있고 네. 이 흐름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네. 적어도 무릎 정도에서 그때 사서 네. 이 무인 창업으로 넣어주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스티커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네. 유행은 돌고 도는 거겠지만 네. 그 당시에 사서 약 한 1년 정도 코로나가 네. 2년 정도 지났을 때 1년, 2년 사이에는 이제 종식이 될 거다.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더는 못 버틸 거다라는 네. 생각하에 잡아서 인테리어랑 뭐랑 소품이랑 다 꾸며봤자 네. 대략 생각했을 때는 한 3, 4천 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 권리금이 많이 올라갔죠. 네, 하지만 그렇죠. 아직도 소상공인이 못 버티고 있는 곳들은 기회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권리금이 이제 많이 떨어진 과거에 이제 1억 5천이었던 권리금이 3천까지 떨어졌으면은 이제 과거만큼 회복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억 2천만 원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스티커 사진을 말씀하셨으니까 뭐 기계도 들여놔야 되고 뭐 간단하게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하긴 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1억 2천을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아... 보통은 무인 창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단 이제 오늘도 저한테 오면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속 의뢰가 네, 들어오는데 네. 예, 여기 잠깐 제 PR 잠깐 네, 인스타그램에 네. 네. 네, 스타트.송이라고 네, 네.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 책에 보시면 네.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네.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물어보셨어요. 이제 무인 펫 사업
예, 애완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무인 판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약 14평, 13평 정도 되는 데에서 인테리어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세팅만 잡아놓으면 몇백만 원 정도 많이 안 할 거고 시설 짓기, 무인 창업하면 사실 가장 예를 들었었던 거는 아이스크림 창업인데 네. 기기 같은 것도 많이 판매하는 데는 임대해주고요. 네. 어느 정도는 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많이 해봤자 3-4천만 원일 텐데 그럼 3-4천만 원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되면 네네. 기본적인 운영이 되고 수익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200만 원 될까 생각했어요. 솔직히 무인 창업은 대신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이 그쵸?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들 막 많이 난다고 하는데 뻥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1-200만 원만 남으면 네. 나머지 세금 내고 먹으면 그래 한 달에 한 70만 원 남더라도 네. 1년 지나고 만약에 3천만 원이 1억 3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쵸, 그쵸. 그럼 1억을 버는 건데 그쵸. 1억을 벌려고 하면 매월 버는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그쵸, 그쵸. 쉽지 않겠죠. 아 근데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해보셨나요? 예, 무인 아이스크림 제가 하진 않았고 저는 네. 이제 기기를 임대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을 아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에 그냥 냉장고만 사서 넣어놓으면은 아이스크림 업체에서 다 아이스크림 채워놓는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예.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팔리고 나름 어떻게 보면 가게 관리만 하고 돈을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딱 사람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항상 생각해라라는 게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입혀서 그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있으면 네.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하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딱 최저시급 정도의 인건비 정도 나물랑 말랑해요. 무인 창업이.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쓰게 되면 내가 남는 게 가져가는 게 몇십만 원도 안 되면 내가 이걸 왜 창업했지 그치, 이렇고 그치. 그렇고 내가 가서 하자니 네. 너무 힘들고 딱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데이터를 많이 봤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인 창업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네. 이제 애먹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관리상에서 무인 창업으로 아이스크림이 떴었던 이유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떴을 때의 사례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인 창업을 네. 또 확신하게 되는 계기에서 나오는 그런 워딩들은 네. 뭐냐면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한 번에 다 갖고 가더라도 네. 원가가 얼마 안 돼요. 아 아이스크림 원가가 예. 무인 창업하면 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이거 그쵸, 그쵸, 고민부터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갖고 가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보면 네. 보통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뭐 투게더 예전에 네네네. 이렇게 둥글고 큰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안 팔고 하드 네. 이런 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팔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가서 봤을 때 네. 보통 만 원어치를 갖고 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방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가방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갖고 갈 정도로 하면 5만 원도 안 되니까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좀 발상이 있었고요. 그럼 무인 창업에도 재밌는 사례 아이템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이연복기도 있었고. 예.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스크림 창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었지만 네. 이 인형 뽑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형 뽑기는 한두 개 하셨던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아 규모로 네. 돈을 버는 거죠? 예, 보통은 저도 당시에 컨설팅을 할 때 인형 뽑기가 소액 창업이라고 하지만 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다 그만둬라라고 무조건 딱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인형 뽑기가 가장 인기 있을 시간은 학생들이나 네. 아니면 대학생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여자친구를 제가 그쵸. 있고 남자가 네. 갖고 와서 만 원을 딱 넣는데 네. 인형을 딱 뽑아서 네. 자, 봐 해가지고 네. 딱 안겨주면 그쵸, 그쵸. 띠로리 이렇게 그쵸,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는데 여자친구나 누굴 데리고 왔는데 큰데 가가지고 뭐 넓은 데서 막 게임도 하고 뭐하고 하는 데를 가겠어요? 아니면 한 칸짜리 조그만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인형 뽑기를 뽑으시겠어요? 넓은 데 가죠. 넓은 데 가죠. 네. 넓은 데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최소한 카니발이나 뭐 아니면 스타렉스에다가 인형 가득 싣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인형 뽑기가 유행했었던 거는 사실은 중국산 기계에도 좀 뭔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기계는 뭐냐면 네. 과거의 인형 뽑기에는 네. 1,000원짜리를 넣으면은 한 판씩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잡아갖고 있으면 잡아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거든요. 네, 그쵸, 그쵸. 떨어지죠. 네.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그쵸. 생각이 들겠죠. 그쵸, 그쵸. 만 원짜리 넣고 인형을 했을 때 기계 중에 네. 만 원을 넣게 되면 12번을 하고요. 네. 5,000원 넣게 되면 6번을 합니다. 네. 만 원을 넣고 나면 그 중에 한 번은
꽉 잡게 되게 기계 아,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것도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사람들의 인식이 뽑히니까 이거 사기 아니다라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천 원짜리 넣게 되면 센서가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만 원짜리 넣으면 한두 번쯤은 꽉 잡을 수 있게끔 세팅이 아. 되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움직여지고 기계에서도 세팅 값이 정해져 있으면 아.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게 약간 세밀하게 다 조절을 하는군요. 그게.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 아무래도요. 영업사의 전략이군요.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한 팁이라든지 현장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이제 미래 직업을 엔잡을 꿈꾸시는 네. 분들이나 성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좀 많이 사례들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죠. 또 뽑는 사람들은 여기가 잘 뽑히나 하고 또 그걸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뽑혀지게 되면 네. 그 당시에 인형도 잘 골라야 돼요. 네. 인형도 마구잡이로 고르는 것도 있지만 네. 그쪽 상권에 맞아서 뭐 어느 시간대에 누가 오는지 판단을 네. 해서 네. 그래서 봐가지고 커플이 온다. 그럼 네. 여자가 좋아할 만한 인형이죠. 아. 예전에는 이제 뭐 별에서 온 그대 그런 거 해서 전지현에서 나와 갖고 네. 있는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인형 뽑기도 발상이 바뀌어지는 게 만 원 남아요. 만 원 남고 예전 같으면 천 원 남고 해서 횟수가 적게 되는 것보다 네. 만 원 남고 3천 원, 2,500원짜리 주는 거죠. 인형도 퀄리티 조금씩 있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돌아오는 거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갖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야, 이렇게 인형 뽑기에도 할 얘기가 엄청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다 하세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대로 가령 이제 작가님이 저희 기계를 임대를 하셨다. 네, 그리고 네. 또 저는 그런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 저는 항상 지인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큰 경제는 몰라도 작은 경제는 내가 잘한다 하는 게 가령 저희 거래처가 순댓국을 팔고 있어요. 네네네. 순댓국을 팔고 있는데 여기가 순댓국을 판다 그러면 몇 개 테이블에서 아, 이 정도 메뉴에 여기 사장님이 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솔직히 답이 나와요. 한 15년 이상 해보고 나면 아 여긴 잘 되겠다. 이 사람하고 말만 해보면 네. 당신은 되겠군요. 모았겠군요. 어느 정도는 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네. 만약에 건수가 가령 한 달에 한 1,000건 정도 떠요. 네. 근데 매번 체크했을 때 그 다음 달 봤더니 갑자기 건수가 2,500건 네. 3,000 두 배 반이 올라갔네. 네. 왜 그랬지 하게 되면 네. 7,000원 하던 게 5,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네. 소송 중이라서 앞에랑 원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정식 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네. 매출이 보통은 나오고 나서 3개월까지는 성장합니다. 네. 하지만 3개월 좀 지나고 나면 네. 어느 정도 둔화세가 있거든요.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여기 사장님은 마케팅을 전혀 몰라요.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 근데 왜 성장했지? 여긴 100% 맛집이네. 하고 가보면 여기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네네. 여기 사장님은 새벽 4시부터 출근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음악 들으면서 나무를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뭔가의 유형이 있거든요. 8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8월 7일이다. 네. 8월 7일인데 한 군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 네. 오늘 복날이구나. 그럼 보신탕집이구나. 헤어샵이 있는데 네. 헤어샵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왔다. 디자이너가 바뀌었고. 야간업소에 봤는데 네. 종업원 분들이 바뀌셨던 것도 있고 아동복 같은 경우가 평소에는 한 300-400건 뜨다가 갑자기 600건 나왔다. 이제 문 닫는 건가? 하고 나면 점포 마감 세일 적혀져 있거나 이런 유의 공식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결제 건수만 봐도 이렇게 다 알 수 있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죠. 가장 중요한 어디 상권이 잘 되는지 어디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이 트렌드는 이제 되는지 이건 뜨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최근에 뭐 마라가 유행이다 네, 그러면 네. 마라가 왜 유행인지 이게 이 유행일 리가 없는데 그럼 유튜브로 시작됐구나 네. 유튜브를 왜 했지? 그럼 유튜브에 어디다 협찬해서 어디가 허브구나 여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보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나가고 어떻게 가맹점을 피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원까지 본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네. 몇 전까지도 봐요. 전이 어떻게 뜨죠 근데? 37.5원 돼 있다 그럼 0.5원까지도 네.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입니다. 그 몇 전에 따라서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보니까 세심한 그런 건수나 경제 이런 부분 진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 뭐 신문사나 이제 책에서만 이제 그 카드사의 그 매출 데이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데이터가 돈이 시대가 왔다라는 걸 그냥 글자로만 봤거든요. 이제 실사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돈이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왜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를 하는지, 예. 카카오에서 카카오 페이를 하는지를 좀 이해가 됐어요. 좀. 그렇죠. 지금은 네.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이제 다른 페이들이 많이 생겨서 지불 네. 결제 수단이 좀 나눠져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화폐 수단은 신용카드죠. 예,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이제 보통 이제 그 가게를 뭐 인수할 때 여기 가게가 정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낮에도 와보고 밤에도 와보고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건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그 포스기 데이터를 딱 보면은 얼마를 팔았나에 딱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데 책에서 보니까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절대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게 참 안 좋은 분들이지만 네네. 이걸 속이거나 네. 조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네. 고수, 네. 중수, 하수 네. 요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일 하수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좀 촬영장도 네.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부대찌개 집이 있어요. 네. 제가 열심히 부대찌개를 합니다. 네. 이제 해가지고 손님이 좀 있겠죠. 네. 기본 손님들은. 그럼 이제 인수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는 날고 긴다 뭐한다 상권 뭐 투자 컨설팅 이렇게 안 좋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손님들도 사줘요. 가서 밥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해서 네. 이분이 만약에 인수하신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다른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이분은 신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뭐 언제 온다라고 하면 그때 맞춰서 하셨던 나쁜 거래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하다 보면 포스를 데이터를 본다, 보여준다라고 네. 하는데 하수의 기준은 네. 자 하루 매출이 대략 한 7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70만 원이면 30일 하면 2,100만 원, 약 2천만 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하루 매출이 100만 원으로 꾸며요. 그럼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매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가져가는 돈은 많아진다고. 그쵸. 고정비용은 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천이나 3천이나 따라서 그 30만 원에 따라서 권리금의 몇 천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하수들은 70만 원이면 70만 원 팔은 거에서 30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줘요. 왜? 제일 쉽거든요. 네. 그냥 부대찌개 뭐 네. 무슨 부대찌개 무슨 부대찌개 무슨 부대찌개 2번 네. 테이블에 무슨 부대찌개 뭐 돈가스 무슨 부대찌개 네. 3번에 몇 번 몇 번 네.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해가지고 30만 원 쫙 만들어서 100만 원 만들어요. 네. 짠 해요. 모르시는 분들 더 순수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오 진짜 100만 원씩 그쵸, 그쵸. 월별 매출 실적 딱 보면 3,200 몇십만 원 2,970만 원 3,050만 원 되면 맞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좀 시간 지나면 알죠. 아시니까 중수. 중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보통은 현금에 대한 비중이 하수들 네. 하셨던 것처럼 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30%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울의 강남이나 구로 뭐 직장인들이 많은 종로 이런 데들은 네. 사실 1%도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 거래가요. 현금 거래가요. 현금에도 현금 영수증 당연히 끊는 건 마찬가지지만 네, 네. 직장인 분들이 많은 데들은 거의 카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지방에 있는 뭐 태안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이제 저쪽 끝 쪽에 지방에 계신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방처럼 현금을 많이 내시고 정도 많고 하셨던 분들은 네. 현금 비중이 많을 때는 20%까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지방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드 대 현금 비중이 현금이 거의 한 3%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했을 때 100만 원에서 네. 카드가 70만 원, 현금 30만 원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아,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드를 중수분들은 카드를 97만 원, 현금을 3만 원으로 합니다. 오. 거기서 어떻게 카드에 대한 부분을 임의 등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네. 카드를 가짜 카드로 해서 아. 넣어버려요. 포스는 일종의 가계부예요. 네네. 나중에 기록하고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아, 얼마만큼 나 현 카드를 받았다라고 네. 가상으로 넣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 거의 완벽하죠. 그러면 아, 그런 분들 처음부터 안 보여주고 네. 아, 그럼 보세요라고 네. 얘기해가지고 카드를 보여주죠. 네. 그럼 봤는데 카드 대비 현금 비중도 일정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죠. 그렇죠, 속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팁은. 네. 여신금융협회라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여신금융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공인인증서를 대표작 걸 치고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네. 출력되는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 카드 매출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고 그 네. 부분을 보고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네, 고수. 고수요? 네. 고수는 여러분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니까 네. 반드시 속지도 하지도 맙시다라는 네, 네, 네. 표현을 하는데 네. 고수분들은 뭐냐면 네. 저희 같은 이렇게 운영하는 벤사라든지 이런 네. 곳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 매출 실적을 미리 받아놔요.
뭘로? 엑셀로. 그럼 엑셀로 보통 변환이 돼서 있는데 엑셀로 네. 변환된 자료를 본인이 수정을 하죠. 아. 그래서 팩스나 다른 걸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현사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던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서버에서 있는 거를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얘기해서 이쪽에서 팩스를 받아갖고 오면 네. 거기에 나와져 있는 게 일정하게 그쵸.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경우도 아주 나쁜 사례들도 있었으니까 포스에 대한 데이터는 항상 공인인증서와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보거나 네.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매장을 인수하려면 한 번에 말고 여러 번 방문해서 제대로 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자.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신군요 협회의 데이터랑 벤사의 데이터는 같은 거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고요. 벤사에서 이제 국세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 정보는 같이 공유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두 개가 일정을 이제 믿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거의 일정하게 뭐 몇십만 원 정도 차이는 오차로서 나올 수 있는 범위인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큰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창업에 대한 책을 읽었을 때는 이 포스 매출 조작에 대해서 이걸 이제 진짜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매출을 확인해 말고 매일 원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부대찌개를 하면 뭐 햄 같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산 그 영수증이라든지 그 거래 증빙 자료 같은 거 확인하면은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맞긴 하지만 양쪽의 시각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놓으시려는 분은 인수도 안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알려줘? 왜 알려줘? 이렇게 나오실 거고 또 인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진짜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이런 게 봤을 때 우려와 또 궁금한 분들이 많다라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그건 답이 없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은 알고 뭐 계약금을 걸고 어느 정도를 보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의구심들을 좀 없애고자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뭐 단순히 이런 뭐 포스 뭐 사업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컨설팅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고 나면 컨설팅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각종 강의와 또 교육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 창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실은 거의 말씀드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매뉴얼, 다른 하나는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매뉴얼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뉴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매뉴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들 너무 간과해요. 외국의 프랜차이즈 잘 되는 곳과 국내 프랜차이즈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내 프랜차이즈에 제일 불만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방식에서 똑같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다 달라요. 가게마다요? 예, 가게마다 다르고 가게마다 차이점을 많이 획일화시키려고 안 해요. 예, 그리고 그때그때 사장님들의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일관적인 서비스가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대찌개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치킨집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게마다 그 어떻게 보면 점주분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신 건가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똑같이 유지를 안 시키는 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체인 본사의 문제죠. 왜? 체인 본사가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걸 거의 인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찾아주지 일관점은 결국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똑같은 거죠. 뭐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을 안 시켜놓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모순처럼 체인점이 체인점 본사에서 가맹점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고 확실한 교육으로 획일화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고 또 체인점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믿고 신뢰하고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사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품질의 균질성 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게 스타벅스를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장에서 느낌에 느낌을 과연 봤을 때 뭔가 해시태그로 건다 그러면 그래도 뭐 약간의 친절함 그리고 또 획일화돼 있음 약간 그래도 이쪽 커피 쪽에서는 좀 고급스러움 그리고 뭔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될 것 같고 네. 내가 뭔가 시스템 사이렌 오더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네. 통해서 뭔가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그쵸. 같고 여기는 많이 안 기다리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개별 커피숍을 갔을 때는 뭔가 좀 쇼부도 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맛도 근데 봤을 때 또 똑같은 맛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객이 봤을 때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지 않거든요. 지금 책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매뉴얼을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예.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인가요? 매뉴얼은 사실은 매뉴얼을 이제 했었던 부분은 네. 좀 규모가 있는 곳에서 원하기도 했었고 규모가 있는 곳이 많이 바뀌기는 해요. 네. 대신에 매뉴얼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점은 네.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을 때 네. 뭔가 내 업종의 견적이 나와요. 뭔가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갑작스럽게 네. 시청자분들한테 다른 쪽으로 빠져서 죄송한데 네. 야구에서 투수, 공 던지는 투수가 계속 네. 볼넷을 주는 투수가 있고 네. 얘는 죽어도 볼넷은 안 주고 네. 어느 정도 되는 투수가 있어요. 네. 그런 투수를 바로 감독들 사이에서 계산이 서는 투수라고 해요. 예,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이 투수를 내보내는데 볼넷만 계속 줘요. 네. 볼넷 안타 하니까 네. 순식간에 10점을 줘버렸어요. 네, 네. 그럼 그 게임을 이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답이 안 나오죠. 네, 네. 자영업자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이 투수는 계속 그래도 안타를 맞더라도 안타하고 아웃, 삼진, 네. 안타, 아웃 해가지고 해보면 한 2, 3점 정도만 주면 네. 우리 타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감독의 입장처럼 내가 이 매뉴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실패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계산했네. 아, 이 부분을 공략해야겠다. 손님한테 이걸 어필해야지. 아, 신메뉴는 이렇게 가야지. 아, 서비스는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속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서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해보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자영업, 뭐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 자영업자분들의 뭐 가게를 했을 때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가요? 거의 대다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 드리다가 제가 야구부 샜는데 네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형 갈비집인데 네네. 평수가 굉장히 커요. 아마 지역마다 하나씩 가보면 대형 갈비집들 주차장 넓은 그런 고깃집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데들 이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 군데가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건데 네네.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라. 매뉴얼은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보통은 놀라시겠지만 네.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아 진짜요? 예. 뭔가 하나 브랜드, 뭔가 네. 하나 지점마다 왜 그러냐면 매뉴얼에 와서 상주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거의 뭐 베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점장급들이 와서 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빨리빨리 잘했던 사람들이 와서 상주해서 네. 다 체크합니다. 이 사람 동선들이 갖게 되고 올바르게 가는 거고 아 이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멘트를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 체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거의 더 추가되는 알파 이런 네네. 부분들이 많아서 비용들이 많은 건데요. 그 갈비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파트마다 거기 갈비집이라 하더라도 음식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주차관리요원 그리고 뭐 손님 관리해 주시는 분 앞에 있는 분 그리고 점장 그리고 각 구역마다 매니저 네네. 그리고 또 서빙하시는 분들 식자재만 관리하는 이모들 또 안에서 고기 손질하시는 분들 네네. 탕이나 뭐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다 있죠. 다 매뉴얼 필요하겠네요. 웬만한 네. 곳들에서 회사 운영해 보시는 것들을 알 거예요. 한 10명 정도만 넘어가면 10명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이분들이 뭐 하는지 써라. 써라고 얘기를 해라. 제일 잘 쓴 사람에게 200만 원 정도 포상을 해주셔라. 여행 보내주고. 눈에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죠. 그쵸. 뭔 소리야?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하면 다 안 써요. 안 쓰죠.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야, 내가 니보다 잘 알아. 그쵸. 니네보다 잘 알아. 무슨 컨설팅이야. 그쵸. 사장님,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똑같은데, 잘 써봐라 라고 하면 막 희한한 것들 쓰다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것들도 막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너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거 이렇게 뭐. 안 우려내면 육수가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뭐 이때 이걸 준비 안 해놓으면 손님이 나중에 투정 부려요.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A4로 막 써보면 몇 장씩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잘하는 사람한테 포상해주겠다라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 포상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 모든 데이터가 있었던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 있는 걸 요약해서 외주 디자인 업체에 주고 이걸 출력해라고 해요. 그러면 웬만한 작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와요. 예, 작은 샵을 운영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봤을 때 자기 매장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매뉴얼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거 갖고 교육하면 돼요. 그거 갖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네. 직원분들이 인수인계 할 때 빠지는 게 덜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도 상당하고요. 인수인계 하려면 보통 이 사람 인수인계 하는데 한 달, 네. 받는데 한 달.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다른 데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잡아서 똑같은 걸 인수인계 시킨다. 네. 식자재 같은 경우도 해보면은 길들이기 하고 뭐 하는데 해놓고 나면 사람이 갑작스럽게 빠지더라도 이거 보고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한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매뉴얼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점에서 주는 게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쪽 부분이 너무 부족했구나 네. 아 손님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뭐 해서요 하고 하는 그런 리얼 데이터를 듣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로 필요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이제 그 컨설팅 해주신 업체는 매뉴얼 만들고 뭐 좀 매출 변화 이런 변화들이 있었나요? 예 바로 변화는 없었는데 네. 당시에는 약 한 6개월 정도 네. 지나고 나서부터 매출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매뉴얼이 있으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내 사업을 또 한 번 낼 수 있을 만한 분들에게 가맹비라든지 이런 부분 받기가 유리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이제 매뉴얼만 딱 봐도 이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알겠죠. 예. 매뉴얼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이 이 매장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만큼 꼼꼼하게 했으면 매장을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창업을 하더라도 네. 가봤을 때 아 이 여기 있는 주인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숨결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 감동을 합니다. 매뉴얼을 쓰게 되는 궁극적인 요인은 네. 고객을 감동시킬 준비를 해놔라라고 메시지로 해놓는 거죠. 고객 감동시킬 준비를 하라. 대부분들은 생각 감동해야지. 그걸 감동시켜야지. 그쵸, 그쵸. 근데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에이. 여기 앉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즘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이거 하고 그쵸. 뭐 이거 좀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 네 고객님 이거 말씀이실까요? 예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그쵸. 본능적으로 네? 네. 어? 그거 별로 없는데? 네. 막 이렇게 반말 섞거나 뭐거나 네, 하시는 네. 분들은 고객이 느끼는 걸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죠 그런 디테일을 다 잡아주시는군요 결국에는 디테일 싸움이죠 아무리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려면 남보다 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네.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고 한 번 더 계획해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걸 책임져 주는 게 매뉴얼이니까 당신 자신을 믿지 말고 매뉴얼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책에 나온 사례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자식에게 이제 그 창업장을 대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너무 이제 뭐 사는 곳하고 머니까 이제 가게 근처에 오피스텔을 잡을까 말까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금수저 창업, 흙수저 창업 예, 예, 그 부분에서 나왔죠. 예, 근데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집을 이제 가게 근처에 얻어주지 말고 멀리 좀 얻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례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려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얘기만 해보면 견적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는 딱 진짜 5분. 네. 딱 5분 됐는데 아,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근데 5분 안 돼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는 저도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제 호기로움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네. 것들도 있어요. 네. 배짱도 부리고. 네. 근데 거기서 딱 봤을 때 아,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눈빛 바뀌면 저도 얘기 안 드려요. 왜냐면 해봤자 자기 핑계만 되거든요. 그쵸, 솔직히. 그쵸. 거기는 그쪽 분들은 딱 그거예요. 나 돈 있어. 그래 내 자식 내가 챙겨주겠다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사모님도 네. 사모님 커피 네. 예, 자제분은 빙수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한 건데 네. 아들이 엄마를 이기질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은 아 그냥 커피 해요 라고 얘기해서 너 이거 할래? 어떻게 할래? 뭐 할래? 물어보는데 대답하면 뭐합니까?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구나 그러면 자식의 의견 없겠구나 그러면 의견이 없으면 어떡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 시간 지나면 안 하겠구나 그쵸. 아 집까지 그 주변을 얻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반대입니다 조금 출근하면서 얻게 되는 루틴도 있고 행동도 있으니까 하시면 어떨까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가까운 데서 푹 쉬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나왔죠 네. 틈만 나면 집에 가죠 틈만 나면 쉬고 알바한테 다 맡기면 되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돌아는 가요 예, 시간 지나면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고 해서 뭐 흥망성쇠했던 그런 사례들 중에서 좋지 않았던 사례로 기억을 하는 거고 다른 한 곳은 예, 인천 쪽에서 거주하시는 여성분이신데 네. 대학교,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네. 출퇴근을 하겠다 하게서 주변에 가까운데 숙소라도 해서 네. 집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딱 아니요 얘기하면서 눈빛을 쳐다보는데 네. 어? 되겠다. 오. 저 그냥 아침에 출근 일찍 해서 나오려고요. 나오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거랑 뭐랑 궁리하려고요. 저 벌써 그렇게 해서 해놓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혹시 보여줄래요? 했더니 이만한 수첩에다가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좋을지, 어디다 전단지 돌릴지, 오. 어떻게 뭐 할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100% 여기는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 간절함이랑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생각해서 이분은 얘기하는 게 아, 내가 지하철 타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냥 혼자서 앉아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멍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일 갖고 반성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디에다가 좀 홍보도 해볼까 뭐 할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요 라고 했는데 그런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느 정도 루틴을 자리 잡을 시간이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을 가장 쉽게 생각하니까 예. 한번 카페 창업 여쭤볼게요. 일단 저만 해도 일단은 사실 그냥 프랜차이즈 가거든요. 왜냐하면 예. 매장도 크고 그러니까 눈치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예. 그냥 편하고 뭐 맛이나 음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증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개인분들이 이제 조그맣게 카페 차는 게 꿈인 분도 많고 그렇죠.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 이 카페 창업에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 개인이 카페 창업해서 성공하기라는 게 일단은 얼마나 퍼센티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의 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네. 예, 너무 네.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네, 네. 예, 지나친 악플이나 이런 건 제 네.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저도 네. 예, 네. 제 생각에는 네. 30%도 30%? 많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10%에서 20% 정도?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10%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창업을 하면은 그냥 첫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다 소진해서 망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턱없이 적은 매출에 네. 좌절하게 되죠. 아, 예. 생각보다 적은 매출에? 예. 왜냐하면 그 원인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비용이에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맞설려면 대형 커피숍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줄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커피숍 네. 가로치고 마케팅 vs 프랜차이즈 마케팅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돼요. 아... 마케팅의 컨셉을 잡고 네. 브랜딩을 잡아줘야지만 네. 되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나 그냥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만 벌면 돼. 네, 내 사업 하니까. 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나중에 변화하느냐. 네. 그건 70%라고 봅니다. 70% 이상은 네. 그런 분들이 다들 적은 수입에 실망해요. 아... 왜냐? 그 정도만 벌 수 있겠죠. 하지만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요. 또 거기에 식대, 또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나가는 돈들, 그쵸. 거기에 세금, 네. 뭐 이것저것 계산하지 못했던 유지보수, 네. 에어컨이 고장났다, 또 손님이 뭐 어떻게 됐다, 그쵸. 뭐 했다, 이런 분들의 잡다하게 나가는 게 되면 생각보다 네. 그것도 적거든요. 거기 또 생각해야 되는 것 많죠. 그쵸. 생각보다 아르바이트가 그만두거나, 갑작스럽게 그만두거나, 그쵸. 갑작스럽게 안 나오거나, 그쵸. 뭐 하거나, 내가 청소하는데 뭔가 이물질이 발견됐거나, 그쵸. 손님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그쵸.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따지면, 내가 돈 100만 원도 내가 못 버는 것 같네? 라고 그쵸.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게 개인 카페가 성공하려면은 대형 카페 엔드 마케팅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대형이거나 혹은 마케팅만 잘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대형은 넣고 싶어요. 대형, 사실은 아. 예, 적은 곳에서 잘 되는 것들도 있는데 네네. 그러려면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되죠. 예, 제가 지난주에 소상공인진흥원 네네. 소상공인에 관련된 곳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네.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네, 네. 거기서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마케팅, 네. 예, 두 번째가 시스템, 세 번째가 브랜딩. 잘하는 사람들, 돈을 네. 잘 버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랑 항상 친구예요. 아... 내 주변에 네. 누가 친구가 있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친한 친구는 요 세 명은 항상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얘네들하고는 항상 친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났다, 제가 잘나서 막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강의하고 나왔다가 문득 운전하는데 내가 이거 요새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내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그래도 돈 받고 강의하는데 돈 받고 유튜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더 좋은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내가 쓰레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들 때 전 항상 마케팅을 하시는 대표들을 만나서 네. 그분들하고 먹기 싫어도 밥 먹고요. 그분들하고 먹기 싫어도 술 먹고요. 그분들하고 치기 싫어도 골프 치고 그분들하고 어울려 다니려고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제 인생의 친구는 네. 마케팅이에요. 왜? 세상 돌아가는 흐름들을 그분들이 잘 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형 개인 카페는 대형 카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음료나 빵에서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네. 동네 빵집에서 네. 그런 느낌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솔직히 파리바게트 가시겠어요? 좀 평수 한 40평, 50평 되는 파리바게트 가시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있는 약간 작은 제과점 가시겠어요? 파리바게트 가죠. 예, 그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커피숍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뭔가 쉬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뭔가 안락함을 위해서 그리고 좀 봤을 때 좀 쾌적하고 약간 넓은 환경에서 내가 언제든 갔을 때 자리 잡고 편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그쵸. 한 5천원 남짓 돼 있는 돈을 지출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사실 무시 못한다라는 거죠. 단 작은 곳도 희망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작은 곳에선 뭔가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곳에서 반드시 봤을 때 거기서 개발한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했던 뭔가 디저트라든지 뭐 이런 브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고 특색이 있거나 가격으로 승부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내 가게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환상은 정말 깨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카페 창업 꼭 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프랜차이즈 한 게 맞네요, 그냥? 저는 뭐 물어봤던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말씀드릴까요? 네네. 하지 마. 아, 네. 카페 하지 말라, 카페는? 예. 하지 마, 웬만하면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제 창업 교육을 하면서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좀 해볼 만한 창업 아이템. 예. 대체 요즘 뭐가 뜨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그런 답변도 제가 또 많이 봤는데 거기도 네. 답해드린 거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하지마. 아, 창업하지 마라. 우회수를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네. 그 기업체를 여러 군데 다녀서 하다 보면은 네. 기업체마다 이제 강의 담당자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네. 어떤 컨셉으로 어떠한 네. 얘기를 중점적으로 네. 제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거기서 한 마디 더 덧붙이는 게 네. 제가 창업 강의는 진짜 잘합니다. 네. 하지만 창업하지 말라는 강의는 더 잘합니다. 왜냐면 네. 준비가 되어 있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려면 네. 제가 여기 이 채널에서 성장일기 네. 채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 보면서 이 얘기는 꼭 다짐해야지 네. 얘기했었던 거는 뭐냐면 네. 네. 창업을 하고 뭔가 돈을 벌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기 개발을 먼저 해야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네. 내가 뭐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지를 알면 네. 그걸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이 돈 번다. 그쵸, 그쵸. 뭐가 잘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흐름이 있고 사이클이 돼요. 자기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디든 타도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나요. 어디도 책을 여러분들 책을 한번 나중에 잘 돼서 써보세요 라고 네. 얘기를 해보면 네. 다 쓰고 싶다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책을 쓰게끔 행동을 했냐 네. 물어보면 안 했죠. 그쵸, 안 원인 없는 결과만 바랄 수는 없다라는 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지금은 바야흐로 말씀드리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대인 건 맞아요. 네. 또 그 안에서 제가 책에다 기술해 놓은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사이에 퍼플오션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쵸. 다 여기서 다 따라하고 그쵸, 다 대기업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네. 것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고요. 네. 그렇다고 또 한없이 레드오션이냐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류의 뭐 치킨 같은 경우도 예전만 생각해보면 뭐 BBQ BHC라든지 이런 프라이드 치킨만 고수할 텐데 그쵸. 갑자기 교촌이 나올 줄은 네. 누가 상상을 했겠으며 그쵸. 또 시간이 나서 경강을 생각하고 국내 구운 닭이 그렇게 네. 맛있을 줄은 또 누가 알았겠으며 네. 최근엔 치킨이 요리가 되는 프라닭이 또 이렇게 네. 맛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정확한 건 없죠. 하지만 트렌드는 읽어서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컨텐츠화 되어 있는 게 각광받고 최근에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교육 플랫폼에 빨리 진출해라. 교육 플랫폼에 진출하는 건 어떤 의미죠?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거나 그쵸. 예, 뭔가 유튜브 콘텐츠 역시도 브랜드화 되어져 있는 거를 가속화시켰다고 봐요. 코로나 때 제일 셌던 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네네. 주식으로 너무 잘 가르쳐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네. 그분들 제외하고 네. 뭐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막 주식으로 그쵸, 막 다 떠들고 다니면 그게 맞다라고 네. 믿잖아요. 그럼 모르는 그쵸. 사람들은 그럼 말아가지고 그 사람들 막 말하고 엉터리로 말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강의가 있으니까 책도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쵸, 그쵸. 책 팔리고 강의로 온라인 교육하는 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부동산 말할 것도 없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코인 다 설명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것들도 많아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네.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 교육 관련된 과거에는 외국어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도 다른 유명한 사이트들은 더 변화할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신박한 교육 강의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예.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뭐 됐을 때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뜨게 된 이유가 자산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쵸. 우와, 이렇게도 돈 버네. 이것도 돈 버네. 나는 이렇게 해서 벌었다. 하다 보니까 창업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전체적인 창업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커피숍 창업. 커피숍 창업에서도 브런치 카페로 전문화해서 성공하는 방법, 스터디 카페로 성공하는 방법, 이 요소가 되게 디테일해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서술해 놓은 분들이 많아요. 디자이너로 월 200 버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공부방 창업해서 네. 엄마들이 월 100만 원 벌기 네. 뭐 이런 클래스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먼저 치고 나가서 그 업계의 선구자가 빨리 되라. 왜? 유튜브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10년 이후는 그런 부분에 선구자 잘 되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만드는 창업을 해봐라. 그렇죠.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뭐 아무런 뭐 재능도 없어요. 예.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있고 근데 창업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겠어요. 예. 그럼 가장 그래도 접근이 쉬운 거 이거는 그래 누구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뭐 돈을 그게 뭐 천만 원 몇 억을 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0에서 300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이 있나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달이었죠. 배달, 네. 그쵸. 배달, 네. 배달을 하시는 분들. 직업의 귀천은 물론 저도 당연히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저도 얘기를 한 게 배달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봐라. 예, 오토바이, 자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내가 개인 택시처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치고 나오는 배달에 대한 그 니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창업도 할 때 1인 창업 할 때 배달 음식점 하게 되면 부대찌개, 치킨, 뭐 중화요리, 뭐 고깃집 이런 게 아니라 1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 수 있는 창업을 해라. 그런 것들도 제가 기술에 넣은 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뭐 브리또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아니면 설렁탕 1인분 네네. 이런 것들만 해서 1인 가구만 공략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조금 괜찮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작업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는 그 트렌드에 맡겨서 현재로서는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조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하거나 한 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단 관심사가 없진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관심사 부분을 네. 갖고 책방을 한번 가서 네. 서점을 한번 가보면 네.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나와져 있는 시대거든요. 거기에 있는 저자들을 괴롭혀라. 한번 그 얘기하고 싶어요. 괴롭힌다는 건 어떤 의미죠? 가령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 많이 하게 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책을 내놨으니까 네.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뭐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전혀 모르면 그 업계의 2인자를 찾아가서 네. 조언을 구해라. 그러면 2인자 업계의 2인자는 어느 정도는 지지 기반이 구축돼 있고 그쵸. 경험도 있거든요. 네. 단 1인자보다는 한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물어보시면 답변 다 해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 네. 내가 관심사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마구 던져보는 거죠. 예, 그 선을 넘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요새 굉장히 좋아하는 게 선 넘네?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선 넘었네? 한 발자국 디뎠네라고 하는 그 디뎀과 딛지 않은 거는 차이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서 백종원 선생님,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 만나서 내가 창업 어떻게 하겠다, 음식점 뭐 하고 얘기하면 할 수 있겠냐. 그분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주죠.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저는 만날 수 있고 대다수의 책을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 좀 허무맹랑하더라도 네. 나 진짜 돈 지금 한 2천만 원밖에 없고 네. 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 조언들을 해주면 한번 귀담아 보고 한번 내가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열풍 불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열풍이라고 들어오는 건 저는 모든 걸 그 수요와 공급에 얘기 드렸잖아요. 네. 주식이랑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얘기할 건 안 되지만 네. 주식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바람 불고 얘기해서 이거 좋대라고 얘기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진입장벽 높습니다. 예, 더 잘 아실 거고 네. 작가님 아실 거고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올라오는 거지 뭐 마케팅이나 이런 채널에서 뭐 구독자 사고 뭐 팔로워 사고 하는 것들도 알아요. 저도 네. 더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네. 봤죠. 네. 하지만 그쪽에서 봤을 때 알고리즘에서 그쵸. 그 회사는 가만히 있나요? 네. 구글은 가만히 있나요? 그쵸. 인스타그램, 페이스, 메타는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려면 내가 AI를 이겨야 되는데 AI도 궁극적인 건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노가다 하는 기계가 노가다한 걸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열풍이 안 불면은 이게 정말 될까 이제 무섭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 사실은 빨리 트렌드를 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열풍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걸 보려는 메시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네. 투자를 받았다 많은 투자를 받았다 아, 그리고 또 뭐 소프트뱅크 회장이라든 뭐 네. 이런 타이틀 갖고 계신 곳 아니면 네. 쿠팡이 미국에서 어디서 투자를 받았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귀담아 보는 걸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돌아가는 것들이 좋죠. 스마트 스토어 좋죠. 사실은 수수료가 적고 노출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시간 지나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도 다 재밌어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집에 가서 저는 지금 우영우를 보고 싶지 네. 지금 가가지고 다른 분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떠들어봤자 그걸 보시는 분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 저는 우영우가 재밌습니다. 이게. 네. 오늘 해주신 말씀 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 이제 컨설팅 했던 사례 중에서 예? 돈을 많이 번 좀 창업 사례 이런 것도 있나요? 돈을 많이 번 사례요? 네. 일단 뭐 믿어주시고 하시니까 네. 했었던 거고 컨설팅이 한번 시작이 되면 네. 저 같은 경우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네. 많이 벌었다 네. 많이 벌었어도 네. 그렇게 많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아,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아서 네. 그런 건지 네.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근데 하지만 네. 지금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기대했던 수익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가령 이런 거죠. 한 3억을 들여서 창업을 한다. 그럼 저도 얘기를 드려요. 1000만 원 밑으로 가져가시면 사실은 사장님 손해입니다. 사장님 1000만 원 밑으로 가지시려고 한다 그러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나 심리적인 장애가 창업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창업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과학적인 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렇게 갑니다. 왜냐 이쪽 매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쪽 매장은 이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답을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딱 보고서 나 이거 할게. 아 내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눈빛과 얘기를 해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배경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심리적인 핸디캡이나 뭔가를 메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심리학 공부도 요새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이제 3억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예. 월 1000만 원을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 월 1000만 원 이하로 벌 거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왜 기준인가요? 이게?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네. 제 생각엔 그래도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월 1000만 원. 3억을 투자했으면. 왜냐 본인이 또 일하는 인건비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직장을 다녔을 때 네네. 최저임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네. 보통의 30, 40대 네. 아니면 40, 50대 계신 분들 은퇴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분들도 그만큼 연세가 있으실 때까지 네네. 했던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봤을 때 지금 현재 약 한 300여만 원 정도는 네네. 사실은 받아야지 회사를 다니시기도 할 거고 회사에 도 그 정도의 금액은 주잖아요. 네네. 물론 한 250에서 350만 원 그 이상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보편적인 기준으로 잡아서 신입 사원이 한다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럼 그런 부분 된다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것도 한 300만 원 그리고 700여만 원은 3억이라는 돈을 내가 현금화 시켜서 투자했을 때 그 네. 정도는 벌어 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업종을 도전하고 네. 어디 장소에 어떻게 해라 혹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 시켜라 온라인으로건 네. 오프라인이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아 그 작가님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나 B나 C나 이렇게 업종을 정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아, 나 뭐 창업을 하고 싶어. 그건 A 할까요? B 할까요? C 할까요? 그 업종부터 정해주시기도 하나 하시나요? 두 개 다 케이스는 다 있었고요. 네네. 은퇴 창업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내가 뭐 할까?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스크린 야구,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이제 가지고 와서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네, 막연하게 네. 나 인형 뽑기를 할까, 네. 뭐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렸던 사례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잘할 네. 수 있는 거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네. 본인 진짜 나 이거 간절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 성향에 맞게 권유해드린 것들도 있고 두 가지를 놓고 아니면 아예 아이템을 정해놓고 어디 네. 자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데이터는 많이 있죠. 만약에 작가님이 이제 업종까지 정해주는 컨설팅을 하신다고 해봤을 때 예. 부담감이 클 것 같거든요. 크죠. 부담감이 크죠. 네. 예. 지금까지는 그럼 다 어느 정도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요. 네. 중간에 트러블 났던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자분의 가족관계나 네. 이분이 살아오셨던 인생 스토리를 많이 보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그 전체적인 컨설팅은 이제 이 사람을 보고서 뭐 자세라든지 절실함 이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그렇다고 없는 걸 무용으로 막 찍어내서 엄청나게 그렇죠. 버는 사람도 아니고 네. 여러 현상과 사례를 봤을 때 아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무리수가 없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놀러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 외식업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외식업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제가 정중히 얘기를 해보고 답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돈 받아도 나중에 또 돌려달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이거 없어도 살고 있는데 네. 이거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 시간엔 이거 해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해드리죠. 근데 거기에서 아, 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정중히 제가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은 더 내적으로 더 남들한테 뭔가 과시하고 싶고 만약에 이분들은 뭔가 더 이분은 좀 더 내가 아직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책에서 이제 그 책 처음 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엔잡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엔잡을 특별히 강조, 그러니까 한우물을 파는 게 오히려 창업에서 예. 더 성공할 수 높은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맞죠. 근데 하지만, 네. 네. 대부분들의 그냥 가장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주는 메시지로는 엔잡을 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도 얘기 드리곤 하거든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사랑하는가 네.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오는가 그 이유는 100세 시대가 원하지 않아도 돼버렸다. 빨리 죽고 싶어도 못 네. 죽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죽고 싶다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고요. 네. 예, 왜냐하면 아파서 예전엔 죽었어요. 그쵸. 병을 치료 못하니까 네. 모르고 죽었어요. 그쵸. 지금은 웬만한 병들 다 알게 되고요. 그쵸. 자꾸 제한이 들어오고요. 안 좋은 습관을 하지 말라고 사회적으로도 메시지가 나와요. 그쵸.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 네. 예, 그리고 살찌지 말라. 네. 운동 많이 해라. 네. 거기에 뭐가 탄수화물의 주 영향인지 주식이 예전엔 밥 많이 먹으면 최고고 밥 많이 먹으면 키 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밥이 아니라 단백질이라든지 원하는 걸 섭취해라. 그리고 틈만 나면 걸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건강을 예방하게끔도 하고 건강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체조에 대한 그런 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지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100세 시대니까 우리는 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더 맛있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쵸, 그쵸. 더 갖고 싶은 것도 명품부터 더 갖고 싶은 거 많아지고요. 더 놀고 싶은 거 워터파크부터 좋은 휴양시설도 널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자랑하고 싶어져요. SNS, 인스타그램, 그쵸. 페이스북 네. 이런 데 통해서 나 이거 했다 뭐 했다 나는 쇼윈도 삶을 살더라도 난 더 자랑하고 싶어지긴 해요. 그런 이런 부분들에 맞춰갖고 우리는 제한된 수익이 만족하는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더 벌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엔잡을 해라. 한 번에 허황되게 월 몇백만 원씩 벌 게 아니라 월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쌓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 궁리를 하고 네. 또 우리가 그 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가 틈새를 보고 틈새를 계속해서 넓혀서 확장하고 또 거기에서 아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접목시키고 단 5천원, 만원이라도 당근마켓에 내가 광고를 한번 해보고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하루 2만원만 광고를 해서 얻게 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투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어디에다가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쵸, 그쵸. 더 많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성과를 내면 그때 책을 낼 수 있고
책을 내고 나서 얻을 때 효과가 꼭 인쇄뿐만이 아니라 나고 나서 내가 강의라든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주면서 얻는 간접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수익을 많이 얻어놔서 N의 N승으로 수입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게 제 요새 모토이긴 합니다. 아, 네. 아, N의 N승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업종을 했으면 그 업종에서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한 가지라고 국한되지 말고 한 가지 업종을 했으면 여기서도 두세 가지의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실험해봐라 라고 하는 게 메시지 아닐까요?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말씀이 좀 예, 이해가 됐는지 되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나름대로 예,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제가 봤었던 애청자로서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예, 이렇게 기회가 됐었고요. 제가 예, 기록해놓은 저서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라는 메시지로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경기가 힘들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서 어느 한 부분에 선구자가 되든 선구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성장을 응원하고 저 역시도 많이 소통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많이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